자, 잃지 않는 매매 전략, 박현상의 잃지 않는 매매 전략, 유한타 증권 부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장이 올라오고 빠졌다 올라올 때 주도했던 섹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2차전지 소재 쪽이랑 메타버스 섹터인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쪽이 강세 조정을 나타냈던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다 올라가면서 역시 2차전지 소재 쪽 메타버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매매할 때 고민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강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섹터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게 현장의 고민이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도 1.3% 정도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LNF, 호스코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3%에서 4%대 이상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섹터가 강세고요. 그리고 2차전지 그 셀 업체들 뭐 LG화학이라든지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에서 조금씩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일단 셀업체보다는 소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섹터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섹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종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어제 아침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던 상황에서 오늘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 이제 계속 성장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맥스트라는 종목이 상장도 있고요. 일단은 위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마냥 사놓고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트레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손절가를 짧게 잡는 거예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갈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오늘같이 넘어오는 시즌에서는 지금 소부장 섹터들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런 쪽 섹터들이 일단 시장의 주도주인 것 같고요. 일단은 매매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2주 정도 더 연장이 됐죠. 관련 섹터들 중에서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시젠 같은 그 진단키트 업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의견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네. 그리고 앞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 손절가도 짧게 잡지만 기대 수익률도 짧게 보는 겁니까? 손절 그 저희가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는요. 손절은 짧게 치면서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손절가 터치를 안 하면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너무 올려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아까 그 저기 휴마시스라든지 시젠 같은 그 진단키트 분할 매도 의견 드렸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드리는 섹터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솔직히 주가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그 컨디션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니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격상될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버리면은 네. 주가 상단이 막혀있는 거고 이걸 같은 경우 이익고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고점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질 때도 저기 수익 그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구간을 먹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주도 섹터 같은 성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회하는 것 같고요.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일단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섹터 어제 오늘 시장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 어제는 여행주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를 거의 좀 굉장히 좀 거의 정점이 지난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장은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지금 많이 리오프닝 섹터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소비 관련 주식들이
그런 섹터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매매하면은 오히려 마음 편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지금은 리오프닝 수혜주를 조금씩 모아갈 때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잠잠해지면 정말 폭발적인 수익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리오프닝 그 관련 주식들도 많잖아요. 여행, 네. 뭐 카지노 뭐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목이 좀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업종도 괜찮고요. 예. 이럴 때 종목을 좀 선택을 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투자자분들 네. 봤을 때는. 예.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섹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말해서 그 정점을 찍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시 리오프닝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외국인이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먼저 사냐면요. 그때 실적이 보이는 종목 먼저 삽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3분기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 먼저 사게 되고요. 지금 당장 실적이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섹터가 좀 천천히 사게 돼요. 그럼 지금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보이는 종목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종목을 같이 말씀드릴 텐데 클리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클리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섹터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고점 대비해서 29,400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5%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 자체도 지금 좀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2분기가 증익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2분기에 대부분 대표적인 그 택조 화장품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매출액이 107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107억 정도 매출액 같은 경우가 110% 인상된 효과가 되는 거고 신기록을 나오는 이유가 상해 쪽 내수물의 40% 본사 역직구 쪽이 2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 주요 품목 자체가 그 마스카라든지 쿠션 매출 급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이미 소비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꽂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음 섹터에서 다음 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쪽으로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고 살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기관권에서도 목표 주가 상위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리오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 중이고 목표가 어떻게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최고가 찍고 좀 계속 조정이 깊었네요, 나름. 네, 그렇죠.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을까요? 분할 매수 측면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을까? 기술적으로 예,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네. 바닥을 논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하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섹터를 매매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 변동성이 심한 주도 섹터를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면은 주도주로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가 맞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23,000원 정도까지는 바닥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고점을 그쪽을 저점으로 해서 천천히 매수를 시작하신다면은 지금 정도부터는 충분히 투자 전략으로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